안녕하세요. 전 그레이스예요. 오늘 제가 파리에서 에펠탑을 보러 왔는데요. 여기 파리 에펠탑이에요. 너무 멋지지 않나요? 저기 올라갈 수 있나? 올라갈 수 있겠죠? 네,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은 안 올라갈 거예요. 네, 여기 주변을 보여드릴게요. 여기 좀 철망했어요. 네, 저기 올라갈 수 있어요. 저기 난간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. 파리 주변은 이렇게 돼 있어요. 너무 빨리 하면 어지러워서 천천히 돌리고 있어요. 근데 저기에 저쪽에 좀 더 걸어가면 흑인 사람들이 막 에펠탑 열쇠고리랑 그런 걸 팔아요. 하지만 이건 꽤 저렴한 가격 같아요. 왜냐면 다섯 개에 1유로거든요. 한 1유로가 한 천 얼마일걸요? 네. 그래서 열쇠고리 다섯 개를, 천 얼마예요. 네. 1유로예요. 다섯 개. 제가 방금 전에 봤는데 1유로였어요. 여러분도 파리에 오신 적 있나요? 좀 더 켜볼게요. 아이고, 고고고고. 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에펠탑을 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좋은 여행을 해보겠습니다. 재밌는 여행을 또 많이 더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.